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기능 확장판인 타입스크립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의에 대한 안내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브라우저는 타입스크립트를 이해 못하거든요. 자바스크립트로 바꿔줘야 하니까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타입스크립트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인데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을 확장시킨 것입니다. 개발하고 배포 관리하는 곳은 마이크로소프트사고요. 그래서 요즘 스타트업 기업들 채용 공고를 보면 상당수가 타입스크립트를 원하죠. 이유가 대규모 개발에 있어가지고 자바스크립트가 가진 한계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수월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 타입스크립트이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를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더 끝내준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기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 명확하게 지정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개선을 해준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정적 타입이라는 게 있죠. 다 강의에서 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뭐 작은 건물을 짓는다면 작은 뭐 나무 통나무집을 짓는다면은 크게 배관 뭐 배선 이런 것들 신경 안 쓰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큰 건물 빌딩 짓는다면은 배관 따로 배선 따로 모든 것들이 다 철저하게 미리 설계가 돼야 될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바로 타입스크립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타입스크립트는 브라우저에서 바로 이해를 못해요. 자바스크립트로 바꿔줘야 돼요. 컴파일 해줘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가 못하는 추가 기능들도 제공이 됩니다. 뭐 제네릭 같은 경우 강의에서 다 다룰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듣기 위해 아주 필요한 지식으로는 당연히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의 확장판이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알면은 좋죠. 하지만 이 기본편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다루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배우기 때문에 완전히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 섹션 2, 2부로 넘어가가지고 실습을 통해서 구매대행 인보이스를 만드는 것을 실행을 하면서 배우시면 좋고요. 여기서는 지금 크게 모르셔도 돼요. 아, 자바스크립트 정도 들어보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 게 자바스크립트 정도 아셔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크게 두 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섹션 부분에서는 일부 타입스크립트 왕초보 기본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타입스크립트만의 기본 특징들, 예를 들어서 타입들이죠, 를 추가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실습을 통해서 타입스크립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습으로 만들게 되는 것은 구매대행 인보이스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실제 프로젝트를 제작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럼 타입스크립트를 설치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드가 설치되어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Node.js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신 분은 Node.js.org으로 가셔가지고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컴퓨터에 내가 노드를 설치했던가 안 했던가 좀 아리까리 하신 분은 Node-version 해가지고 넣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버전 정보가 나오면 이미 Node.js를 설치를 하신 거고요. 아니라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타입스크립트 설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npm이라고 해주고 인스탈 해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노드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드가 제공하는 노드, p는 패키지예요. m, 매니저, 노드의 패키지 관리, 매니저를 이용해 가지고 설치, 인스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한 옵션으로 타입스크립트를 설치해 주세요. 이렇게 치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작업하실 폴드에서 이렇게 npm install -g typescript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타입스크립트는 설치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사용할 에디터가 있어야 되겠죠? 에디터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이 강의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아, 이거 좋으니까 저 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강좌에 사용한 코드는 샵2스쿨의 해당 강의마다 다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 준비는 다 끝난 거고요. 여러분들은 타입스크립트를 설치를 했으니까, 이 타입스크립트를 설치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컴파일 되는 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어떻게 컴파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해야 하는 이유는 브라우저는 자바스크립트밖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를 컴파일을 해줘야 되고요. 작업으로 해가지고 먼저 작업 폴더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타입스크립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그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불러와 줬습니다. 이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우리 기본 문법이라고 하는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법 점 한 다음에 타입스크립트 확장자랑 ts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변수가 변수를 할 때 let 뭐 variable 다 되는데 let이라고 해주고, 변수가 우리 홍길동인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줘봐요. 인물 설정 캐릭터 홍길동. 아, 이건 물론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겁니다. 캐릭터는 홍길동인데, 그리고는 여기 세미콜론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타입스크립트인데, 이거를 브라우저가 인식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터미널에서 New Terminal 여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가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의 약자인 TSC하고는 지금 파일명 기본문법.ts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엔터를 쳐버리잖아요. 자, 뭐가 나오나 보세요. 그러면 왼쪽에 갑자기 등장을 하시는 게 기본문법.js가 나와요. 자, 우리가 만들어줬던 캐릭터라는 변수 홍길동이가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variable이라는 변수명으로 바뀌었네요. 캐릭터는 홍길동. 이렇게 컴파일이 됐고요. 또 컴파일 되는 와중에 다시 타입스크립트로 왔어요. 여기에 그리고 밑줄 거진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자바스크립트로 바꿔버렸으니까 같은 변수명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건데, 이건 상관이 없고, 여기다가 그러면은 옵션으로 TSC 기본문법 TS를 좀 제대로 하는지 계속 보고 싶어 watch 하겠다고 마이너스 watch, dash watch 딱 해줘 버리면은 이제 컴파일을 계속 하면서 뭐 잘못했으면은 에러가 발견됐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강의 소개와 타입스크립트 설치 후 기본 컴파일하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부터 기본 특징인 정적 타이핑부터 해가지고 타입스크립트의 기본 문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